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신지혜의 그림 같은 세상. 애슐리 매디슨.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별게다 등장하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이트의 회원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특히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400명이 넘고 미국 판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들도 이 회원의 가입자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하면서 명단이 공개되자 사회 곳곳에서 덕망을 받던 인사들이 나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은 없다, 호기심에 구경만 했습니다 등의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일탈이 부른 비극, 일탈은 일탈로만 끝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애슐리 매디슨. 저는 그 음식점 이름에 뭐 다른 그 브랜드 속한 브랜드인가? 라고 봤더니 미국 사회에서는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떠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이트라. 한국에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궁금증에 한번 들어가는 볼 것 같은데 불륜, 하긴 저는 아직 미혼이라 가입 자격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불륜 사이트다 보니. 참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애슐리 매디슨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글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아무래도 뭐 짧으면 3년, 길면 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 있어서 그 설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것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글을 분석해 놓은 글이 있던데, 부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 죽기 전까지 소년과 소녀의 마음으로 서로 알콩달콩 설렘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글에서 분석해 놓은 대로 좀 대다수는 금방 아무래도 사랑과 그 처음의 설렘은 식게 되지만 그 대신 그 정과 그 애틋함이라고 할까요? 오래 살면서 그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받아들이게 된. 왜 설렘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편하진 않고 님이라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 약간의 남이라는 그 영역이 좀 마음속에 크잖아요. 설레고 낯섦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공감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크게 공감되진 않았습니다. 불륜 사이트 참 별별 일이 다 있네요. 그쵸? 일탈은 정말 그 바람직한 적당한 선에서 일탈로 끝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좀 일탈을 좀 해볼까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아, 무슨 일탈이냐고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모발의 그 건강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 뛰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 일탈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만약에 소나기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유유자적 맞으면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볼까. 물론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하려고 했는데 아주 날씨가 쨍쨍하네요.
쨍쨍한 날에 함께하는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아, 얄리얄리님께서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네요. 아, 신하나님 벌써 3주째 방송 찍으셨군요.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3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지지지님, 행복한 그림 이야기가 제 근무 시간의 일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탈을 꿈꾸게 되는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네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일탈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 아, 적당한 선에서 말이죠. 오늘도 그림 이야기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 제가 지지지지님의 일탈이 된다니 참 행복하면서 뿌듯하면서 또 아, 뭐랄까요,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감히 제가, 네, 얄리얄리님이 아, 신청, 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강님도, 반탱이님은 어제 그리군요. 네, 문강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내가 좋아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라는 그림과 좀 비슷해요. 왜냐면요, 아, 지금 미리 말하면 재미없겠죠. 일단 제목하고 작가 이름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작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온 명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감상해볼 명화는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지요? 이 그림은 그래도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클레의 그림보다는, 아, 죄송해요. 제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네, 클레의 그림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가로 45.4cm고요. 세로 40.6cm의 생각보다 다소 아담한 그림입니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본격적으로 한번 대충 이제 그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려야겠죠. 머릿속에 도화지 다 쫙 파셨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좀 뽀송뽀송 네, 색감을 물들여도 잘 마를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하녀처럼 보이는 여인이 창가에 서서 우유를 넓은 그릇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림 제목조차도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하녀처럼 보이는 여인이 바로 우유를 따르는 그 주인공, 그 여인입니다. 실존 인물이기도 해요. 바로 이 화가 베르메르의 하녀인데요. 베르메르는 화가였지만 15명이라는 대식구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여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손님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홀로 늦은 아침을 먹곤 했는데요. 이 그림 속 공간이 바로 베르메르가 늘 늦은 아침 식사를 하던 부엌입니다. 부엌을 그려놓으시면 되겠네요. 배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죠. 베르메르는 일상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건가요? 맞아요. 부엌에서 하녀가 주전자에 있던 우유를 그릇에 따르는 모습과 마침 그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아침 햇살의 조화로움에 큰 감명을 받은 베르메르가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언뜻 오프닝 끝나고 중간, 아, 첫 브릿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와 좀 비슷하다. 이런 점이 비슷하단 거예요. 거기에도 왜 앙리 마티스를 집을 봐주는 가정주부의 모습을 마티스가 그림으로 그려 넣었잖아요. 아침 식사 중에
식사를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아름답다.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그 햇살과 그 모습들이 조화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그린 동기도 비슷하고 하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녀라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하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그림은 정말 비슷하죠. 그렇지만 동기는 비슷해도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그 점으로 찍어내서 좀 추상적인 분위기라면 이 그림은 질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화장품을 사러 가면 아, 이 파운데이션은 매트하고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질감이 좀 매트해요. 그림이. 그래서 더 현실성 있고 더 초상화스러운 그런 현실감이 굉장히 높은 그림이에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 정말 사실적이다. 이런 느낌을 그림을 보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느낀 그 동기와 그 분위기, 그 공간은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건 그 공간이 완전 비슷하다 이게 아니고요. 동기 자체가. 공간이 주어진 환경적인 공간이 부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건 작가의 성향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꼭꼭 잘 집어넣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신청곡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그림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얄리얄리님의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아, 근데 지금 잠깐 게시판을 보니까 내가 좋아님, 한소리님, 들어보자님, 또 이현님이 예술을 일상의 중독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던데 아, 이렇게 또 시크하게 남겨주셨어요. 멋진 말이네요. 예술을 일상의 중독으로부터의 일탈. 정말 처음에 읽고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세 번, 네 번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오는 그런 곡이 아, 그런 멋진 어구네요. 소소님이 그림 또 올려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그림 맞습니다. 어때요? 제 말대로 완전 다르죠? 부엌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여인이 정말 튀어나오고 실존하는 인물처럼 마치 그 밀랍 인형을 보듯이 정말 생동감 있게 잘 사실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무님이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9월 정기 모임 일요일 4시에 있다고요. 홍보도 글 올려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요 라고 하셨고요. 파라나루사리님, 일반인들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벼가 열심히 고개 숙이며 익어가려고 하네요. 겸손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곧 베어질 이 벼들의 끝을 재촉함을 알긴 아는지. 일상이 센치한 요즘 주주클럽의 센티메탈 어떤지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면서 그림을, 사진을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가는 모습을 찍으셨는데 거꾸로 올리셨네요. 전 무슨 그림 미술 작품인 줄 알고 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 같냐 딱 봤더니 아 뒤집어 놓으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네 덕분에 일반인인 저도 이렇게 보기 어려운 벼 모습을 잘 익어가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림 설명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게시판만 보면 한방 미소가 지어지네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실없이 웃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림은요.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아까 어디까지 그림 그려드렸었죠? 아, 그림 보시면 그 하녀처럼 보이는 여인이 창가에 서서 우유를 넓은 그릇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화가 베르메르의 하녀라고 말했죠. 아까 차이점까지 또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와 차이점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림 보시면
아,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림에 벽이 있잖아요. 이 벽에 걸린 바구니와 노스의 주전자가 있어요. 이 바구니와 노스의 주전자 역시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이 작은 부분까지 잘 표현해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 속 벽에 이 검은 점들이 있어요. 검은 점들은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지? 라고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배열이 고르지 못해요. 근데 이 점들이 굉장히 막 뒤죽박죽 여기저기 막 찍혀 있는데 벽지무늬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벽지무늬까지는 아니고요. 그림 속 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검은 점들과 자국들이 보이는데 바로 못을 박았다가 뺀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와, 좀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던 게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참 그림으로 그렸을까? 놓치지 않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도 생활 기스라고 하나요? 벽에 막 못 같은 거 박았다가 뺄 때 있잖아요. 그럼 좀 흉하게 좀 남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벽에다 그려넣은 겁니다. 만약 이런 걸 또 캐치해내시고 혹시 벽에 못 걸었다가 한 거 아닐까? 이 시기에는 도배할 벽지가 있었을까라고 캐치하신 분들이라면 직업을 바꾸세요. 네, 미술평론가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신 분들만 캐치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보통 이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박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그 자국을 보기 싫어서 다른 걸로 가리거나,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그림에 표현해 보기도 싫은데 하고 가리잖아요. 근데 이 화가는 정말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직접 뭐 이 공간에 가신 분이 없겠죠. 근데 평론가들이 말하길 직접 이 공간에 간다면 그림과 대조해 봤을 때 이 못 자국의 개수만큼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약간 강박증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 평론가들의 사이에서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정말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 작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혹시 그림 보고 계신 분들은 찾으셨나요? 바로 벽과 바닥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벽과 바닥 부분에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도기 타일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르메르는 이 모든 장면의 질감을 살려 실물과 똑같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바닥 한번 그림 보시는 분들은 보실까요? 이게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도기 타일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안 되죠. 모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사실 그대로 그렸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그 타일이 현존하진 않지만 그때 유행했던 도기의 그 화풍이라고 했는데 도기의 스타일 그대로를 정말 잘 따라서 그려놨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이 그림은 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인보다는 이 그림 보면서 제일 먼저 눈길이 갔던 것이 바로 빵이었어요. 빵. 제가 식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빵이 정말 똑같이 그린 거예요.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봤어요. 빵. 식탁 위에 놓인 빵이 그림 속에서 또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딱 봐도 이제 그냥 실제 빵을 떼다 붙인 것처럼 실감이 납니다.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비결이 물감을 두껍게 이렇게 겹쳐 칠해가지고요. 빛이 반사되는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왜 미술 입시생들이 대생할 때 뭐 삼각구도나 구 같은 걸 그릴 때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위에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색감을 덜 칠하고 대신 밑에 부분은 계속 그 뭐라고 하죠? 4B 연필로 계속 덧칠하면서 이렇게 두껍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3D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 빵 역시도 그 창가에 받는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나타내고 밑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겹쳐칠하면서 빛이 반사되는 효과까지 표현해뒀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적인지
그냥 그림 안 보시고 귀로만 들어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럼 작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질 만한데요. 신청곡이 지금 좀 밀려 있어가지고 노래 듣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까 제가 벼사진이 뒤집어졌다고 했더니 이 의원님이 댓글로 이분 센스가 남달라요. 정말 남다른 분인 것 같아요. 나달 털기 편할 듯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핑곡님 잠시 왔네요. 오늘은 요하네스인가요? 듣는 데까지 열심히 청취. 아, 미리 인사할게요. 아, 저는 미리 좀 붙잡고 싶은데 이미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러브트님, 와, 작가 설명을 하기 전에 맛배기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분 맞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당시 물감을 어떻게 구했을까 궁금합니다. 그 물감을 어떻게 구했을지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러브트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안료라고 하죠. 그 식물이나 주변에 이런 데서 채취한 것들을 빻아서 쓰는 그 안료에 계란 있잖아요. 달걀을 그거를 깨트려서 섞어서 좀 묽게 만들어서 예전에 이제 르네상스 중세시대부터 쭉 그때부터 시작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뭐 가공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늘 작품을 소개하는 베른베르 요하네스가 어떤 그 물감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좀 시간을 더 갖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논문 자료만 나오고 이렇게 딱딱 짧은 글로 이렇게 답변이 떨어지는 설명글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저에게 주세요. 소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한창 엽기발랄할 때 노래방 애창곡이 나오네요. 주주클럽. 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나이를 공개하시는 건가요? 누구나 이제 추측을 하시겠네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 이때 유행할 때 엽기발랄한 여고생? 여중생이셨나? 하여튼 아, 저는 지금 계산은 되지만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걸님, 중간 꼽사리로 들어왔어요. 아유, 꼽사리면 어떻습니까? 들어와 주신 걸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엘비스33님, 매우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매우 흥미롭게 엘비스33님을 계속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온 다음에 제가 작가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작가 궁금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이 작가는 아까 그 러브투님이 남겨주셨다시피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네덜란드 태생의 작가고요.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빛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였죠. 러브투님 여기 적어주셨네요. 실내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오늘 그림도 실내 그림이죠. 특히 빛을 받은 사물의 다양한 표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작가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주로 이 창가에 있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아내길 좋아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이 색을 덧칠해서 층을 만들어낸 독특한 질감 표현으로 사실감을 굉장히 높였고요. 이런 기법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에서 그의 붓터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감상을 하시면 좀 그 느낌을 붓터치의 질감을 느끼긴 힘들지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된다면 뭐 전시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보는 것도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요함인데요. 고요함 속에 움직이는 그 아름다움. 저도 말을 하면서 아, 이 느낌을 어떻게 적정한 단어로 낱말로 선택을 해서 설명해 드리지? 라고 떠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은 정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제가 말했던 고요함 속의 아름다움이 뭔지 탁 큐피트의 화살처럼 탁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또 구도나 윤곽선이 복잡하진 않지만 단순한 풍경이 오히려 고요함을 더해줍니다. 사실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좀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그 자꾸 음식에 비유하게 되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 소금치지 않은 심심한 그 콩국수 같은 그런
심심하고 담백한 느낌을 받을 순 있지만 이렇게 아까 벽에 타일이라던가 빵이라던가 벽에 못자국이라던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시면 와 얼마나 그 많은 의미가 담겨있고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작가가 고민했을까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메르가 이 그린 인물화 가운데 특히 이 그림에서처럼 모델들이 노란색을 옷을 주로 입고 있어요. 이 화가가 노란색을 특히 즐겨 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물화 중에 모델이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작품이 베르메르 작품 중에 총 18점이나 됩니다.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여인이 입고 있는 이 병아리 노란색은 아닌데 뭐라고 하지? 개나리 노란색. 네. 이런 노란색을 굉장히 많이 입혔어요. 뭐 실제로 혹자들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아마 이 색을 입히지 않았을까 좋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란색을 입어서 그런지 계절적인 날씨를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하고 봄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햇빛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또 빵의 신선함도 그렇고 아유 자꾸 먹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기승먹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림 제가 정리를 살짝 해드릴게요. 소녀님 어머 직딩되었어요. 제 나이가 또르르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남겨주셨네요. 직딩 괜찮습니다. 뭐 직장을 정말 빨리 들어가신 능력자시라면 네. 지금 나이 한창 청춘이죠. 그럼요. 이때 직딩 때 엽기발랄하게 놀기는 참 쉽지 않은데 엽기발랄하게 어떻게 놀면 직장 생활하면서 엽기발랄하게 놀 수 있을까요? 아, 혹시 술을 좀 하시는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소녀님께 나머지 얘기는 만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갈 수 없을 얘기까지 좀 해주실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네요. 그림 브리핑 잠깐 짧게 해드릴게요. 오늘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이었고요. 별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림이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실제 인물을 자신의 하녀의 모습을 늦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햇빛 아래 아름다운 그 전체적인 그 조화와 모습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노란색 옷을 주로 이렇게 입히는 걸 좋아해서 이 여인 역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화가는 굉장한 사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못의 자국이라던가 뭐 타일의 모습이라던가 또 빵이 하이라이트죠. 빵의 그 빛을 받는 부분까지 윗부분까지 섬세한 붓터치로 다 표현해냈고요. 붓터치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질감을 나타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자세히 보시면 그 섬세한 질감, 붓터치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림 설명은 대충 된 것 같고요. 뭐 또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족집게 브리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림 한 점 정말 알차게 이 시간 동안 감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디 갔을 때 어떤 장소나 풍경을 보면서 문득문득 이런 그림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그림들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좀 풍성하고 뭐랄까요 좀 조미료 같은 네 따뜻한 그 감성을 스스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지금 사진을 두고 벼가 뒤집힌 사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웃기다고 해주시는데요. 파라나루사레님 오히려 뒤집어 올린 게 더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반탱이님 그림인데 모델 실제 입은 옷 색과 달라서 마음에 든 색으로 바꿔 그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평론가들도 이렇게 추측을 좀 하더라고요.
러브투님은 사실적인 표현을 주로 하는 작가라 본 색깔 비슷하게 그렸을 것 같아요. 제 추정임. 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작가 성격상. 하, 요런 주장의 평론가들도 있긴 있었는데 너무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왔나 봐요. 야, 러브투님 예리하셔. 네, 반태기님도 예리하시네요. 아, 함께 이렇게 미술 감상하니까 알아가는 것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니까요. 내일도요, 그림 한 점 내일 아니군요. 주말이니까 다들 푹 쉬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는 다시 그림 한 점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가 기분이 우울해질 때쯤 들어서 우울해지는 걸 막는 노래예요. 여러분도 이 노래 들으시고 불금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봐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